Today, I'm gonna give you some speech about how to prepare for the test, Korean SAT. Yeah, in many ways. Yeah. So you are an S high school girl student, right? Yes. Yeah. 자 그럼 한국어로 하겠습니다. 그 종이 나와 있는 대로 보면은 제가 준비한 메뉴들이 있죠. 예, 우선은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혼자 이렇게 계속 강연하는 것보다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쌍방 소통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이제 그 선배 담임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그런 부분도 괜찮고요.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뭐 다른 거, 혹은 여기에 해당되어 있지 않는 뭐 어떤 질문도 좋습니다. 궁금하신 것들 먼저 한번 질문을 주세요. 망했으니까 그렇죠. 네. 제가 학부 때 사법고시를 접었습니다. 네. 너무 어렵기도 하고 또 하기도 싫고 그래가지고 진작에 때려치우고 이제 다른 일을 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이제 외국어 공부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제 유창하게는요. I can speak English fluently. And 일본어 막 하나를 되기마스네. And just for greetings or conversation, just small chit chat and small conversations, other languages, guten Tag, ich heiße John. Ich komme aus Südkorea. Ich kann nicht die deutsche Sprache. 본수어 마드모아젤 서비언 지마펠 장 주누프파 팔리폰세 니하오 워시 장주하오 워시 중국어 워부후이 중원 워부후이 중원 你能说韩语吗？你是中国人吗？啊，不是，我就是韩国人，但是我在中国住了四年。 중국어는 간단한 인사말하고 이제 몇 개 이제 중국 친구들한테 배운 뭐 예를 들면은 그 요거 맞는지 한번 봐주세요. 여성 朱元芳来，傅黑老虎。알고 있어요？뭐라는지알겠어요？哦耶，啊，有方，朱元芳来，傅黑老虎。我靠，발音没按住，안나봐요。예，这个，这个是罗文的古절입니다。힌트，罗文，有方，朱元芳来。啊，完全没听懂。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논어까지는 공부 안 하셨나봐요. 아, 중국 사람들 알아들었습니다. 예, 요펑, 쓰유왕팡라이, 부히러후, 유붕이 자원 방해하니 부력 요로라. 예. 하나만 더 해볼게요. 란중러버, 마중투투. 그럼 아까처럼 그런 거예요? 힌트 3국지에 나옵니다. 랭중우 러브 마중추추 책 안 읽어요? 네. 자 인중여포 마중적토란 말입니다. 네. 왜 어차피 이제 여학생들은 이제 삼국지 안 읽잖아요. 집에 있는데. 아 그래요? 아. 근데 제가 중국 사람들 만나 보니까 중국에는 여성들도 고전을 많이 읽더라고요. 어디 뭐 맛 좋다 이런 건 아니고 아 그분이 한국이랑 많이 다르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삼국지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그 중국어로 아는 대로 한자로 옮겨서 얘기를 하다가 안 되면 영어로 얘기를 해주면은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어? 어떻게 우리 역사를 이렇게 아냐고 그래서 얘기하죠. 워시 중국어는 그러면 이제 그때 들으죠. 장다꺼 중국인 동생도 많아요. 중국인들 참 좋아합니다.
야, 중국이나 나라는 솔직히 별로 살고 싶지 않아요. 야,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가족 같고 만나면은. 네. 그리고 또 좀 몇 개만 더 해볼게요. 아살라마 알레이쿰 와 라마툴리 와 바라카툴리 라 라 일라 일라라 네. 무하마 라술라 아랍어 지금 제외 오신 친구 있습니까? 네? 제외국어 지금 요새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구나. 아 들어가긴 하는데 안 하고 있구나. 네. 또 뭐 있지? 그러면 몇 개 했죠? 하나, 둘, 셋, 다 했나? 네, 일본어. 일본어는 했죠 아까? 일본어 하고 일본어는 했고 네덜란드어는 하다가 아 터키어가 있구나. 셀람, 나시신 예, 아딤 잠 아딘네 자 그러면 자 그 다음 질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외국어 해보면 재밌어요. 친구도 많이 사귀고. 예. 외국 남자친구 사귀는 게 요새 유행이잖아. 예. 예, 외국 여자친구도 좀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았고 좀 있었습니다. 예, 국적별로 한 5명씩 있었는데 5명씩. 아니 제가 이제 살아온 나날들이 많기 때문에 예, 중간에 없었던 기간이 더 길긴 하지만 예. 또 다른 친구도 있습니까? 그 소송부터 말씀드릴게요. 소송은 이제 아 이거는 이제 언론을 타면 안 되는데 아무튼 기업의 배임 횡령에 대해서 기업주에 우리나라 그런 게 많죠. 예, 우리나라 회사의 사람들이 왜 주식 투자를 안 합니까? 왜 기업을 불신할까요? 그 투자금을 받아가지고 오너가 횡령을 하기 때문이죠. 많죠? 그리고는 상장 폐지를 시키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유한 책임이다. 유한 책임. 법인이 책임을 지는 거다. 근데 법인이 없어졌죠? 예, 뭐 예를 들면 뭐 거기 옥스에서 하청 업체 준 업체 지금 없어졌죠? 예, 한국은 어떤 기업의 부도덕한 배임과 횡령 이런 문제 굉장히 심각한 객관적으로 심각한 나라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소액주주 대표로서 한 건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 참고로 항소심에서 김앤장에게 그 김앤장이가 발려가지고 예, 매우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앤장에게 발려. 예, 그래서 뭐, 아, 제가 뭐 크게 이렇게 되는 건 없고요. 또 그다음 질문. 아 여기 영어로 해도 돼. 미국 시민 환자 예. 예. 미국에 계셨던 거예요? 예, 미국도 좀 갔다 왔습니다. 또 군생활 자체를 미국 관할에서 했고요. 미국 예, 미국 관할에서 예. 예, 기밀이라서 공개는 하기 힘듭니다만 예, 미국 영내에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 가족이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여동생이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를 졸업했는데 네. 미국 남편을 만난 저 집안이 집안 자랑하면 좀 웃긴데 원래 뭐 다들 집안마다 전통이 있잖아요. 예. 그 선배 집안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해서 먹고 살았던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학을 못 들어가면 좀 상위대를 못 가면은 큰일 난 줄 알았어요. 집에 하도 그 들어가신 분이 많아가지고 윗대 할아버지 중에 일본에 유학을 하셨던 분이 네 분, 그 다음에 바로 윗대 해가지고 60년대부터 70년대, 80년대 이렇게 스카리를 갔다 오신 분은 저희 가족하고 합해가지고 저하고 여동생까지 합하면은 좀 확인된 것만 9명이고 찾아보면 더 찾아보면은 8천까지 건너뛰면 한 20명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직계 5천 당숙 한 4천까지만 해가지고 아버지의 4천까지 건너뛰면 나한테는 멀구나. 하여튼 직계에서 반계까지만 해가지고 지금 확인된 것만 9명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는데 여동생이 이제 미국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 영주권 그러면 시민권 받았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시민권 딴지가 꽤 됐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가족이 시민권자면은 나머지 가족들이 직계, 그 다음 형제자매는 가족 비자로 영주권이 나와요. 네, 그래서 뭐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저의 아버지하고 저는 일본에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네, 좀 여러 나라 살아보면 좋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여러 나라에서 살게 네, 그냥
아 답답하구나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예, 네, 그렇게 어렵고 대단한 일도 아니고요. 예, 네, 우리 요새 여러분들 이제 헬조선 뭐 말이 유행이죠. 예, 네, 물론 제가 헬조선 뭐 얘기에 100% 공감하는 건 아니지만 한 80% 정도 맞는 것 같아요. 보면은 아니 그 해외 나가는 것보다 제 보기에는 한국에서 생활하고 뭐 하루 12시간 근무하고 뭐 취업하고 그리고 그 여기 집들 아파트 보이죠? 저거 다 3억입니다 저거 2억 제일 싼 게 2억이고 이게 다 3억 가는 거 아니죠? 예 1억짜리 뭐 있어 울산 1억짜리 빚 원룸이면 몰라 예 저런 거 사는 게 훨씬 더 힘들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한국에 사는 게 우리 이러잖아 한국에서 못하는 사람이 외국에서 어떻게 잘하느냐 요새 바뀌었어요 외국 가서 못 사는 사람은 한국에서 쪽박 찬다 예. 왜? 한국이 레벨이 훨씬 높습니다 고통 지수가 제가 살아봐도 그렇고 다른 살아본 사람들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 여기가 지긋지긋하다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나가면 됩니다 그냥. 예, 네, 일할 때 많습니다. 자 또. 아 여기 들어온 거는 일단 구체적으로는 이제 뭡니까 저기 호주 이민에 실패하고 4년 전에 일단 귀국을 했습니다. 예, 네. 호주 이민에 실패하고 이제. 호주, 일본 당시에 이제 외국인 여성과 약혼 직전까지 갔는데 이제 잘 안 돼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로 이제 이민이나 해야지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조금 잘 안 되니까 조금 좀 벙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4년 전에 일단 귀국을 했고, 그래가지고 서울 울산 왔다 가면서 조그맣게 사업을 하다가 조금 지겨워서 작년에는 나는 이민 전 단계로 이민은 아직 지금 뭐 지금 생각만 하고 있고요. 동생한테 가능한 부탁하고 싶진 않아서 가지고 그 관광 통역자 자격증을 땄어요. 그래서 지금은 주로 일본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금년 1년간은 일본 여행이 대박이기 때문에 싸니까요. 아마 해외 여행 지금 일본보다 싸게 갈 수 있는 데 없을 거예요. 10만 원인가 그렇죠. 예. 예, 비행기표 숙박해도 뭐 지금 30만 원대로 지금 뭐 예, 30만 원대로 예, 저가로 해결되니까 뭐 3박 4일, 5박 6일 뭐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아마 작년에 가장 쌌거든요. 지금 좀 조금 올라갔는데 아마 올해까지는 중국, 동남아보다 더 싸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 동남아는 비행기 타면은 기본 50만 원이잖아요. 예. 그 숙박도 하고 하면은 뭐 태국 비행기 그 비행기료가 많이 드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일단은 현재는 일본을 많이 다니고 있어요. 한 달에 평균 1회 많이 나갈 때는 두 번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민 가고 싶은 욕구가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예. 그 뭐 일주일에 아, 한 달에 뭐 7, 8일을 일본에 있다 보니까 예. 일본에 사는 건지 한국에 사는 건지 헷갈리기도 하고. 예. 그리고 솔직히 개인적으로 일본이 정말 편합니다. 너무 살기가 좋아요. 예, 그래가지고 어디가 지금 출장을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한국에 사는 게 출장 나온 기분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좀 잘 되면은 글쎄요. 저 같은 경우는 현재는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냥 여기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일할 수 있다는 걸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뭐 이민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일단은 동생한테 안 부탁하고 제 자력으로. 예. 무엇보다 이제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외국에서 사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저희 아버지 70 넘었거든요. 예. 가지고 이민 언제 가냐 이민 좀 가자.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 너무 지겹다 이러셔가지고 이제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네. 네. 아, 외국어 공부를. 외국어 공부를 일단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자, 외국어 공부는 자, 앞반에서는 요거는 못 해드렸는데, 아, 외국어 공부.